평소에 좀 간과하고 있는 생활 속에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들을 좀 알아볼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전 학생이 저를 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얀 학생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네. 관절에 안 좋은 행동은 뭘까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응? 지금요? 응. 이게 관절, 안 좋은 상태예요? 관절에 지금 굉장히 되게 우리가 편안한 자세인데요. 아, 너무 편한데? 아니, 뭘 했다고 지금? 아니,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 내가 앉아 있는 거? 저 이 책상 자리 하고 앉아. 책상 자리 하고 있는 거? 역시 혜진 학생 정답. 양반다리? 네. 아. 지금 양반다리 한 상태 딱 보시면요. 일단 네. 무릎이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 있죠. 보통 이제 130도 이상으로 많이 구부러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꼭 다리 하나를 저렇게 밑으로 놓으면서 골반도 그렇죠. 틀어지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편하지. 네. 그게 편하지. 이게 결국은 무릎 관절에 체중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의 하중이 실리는 꼴이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그럼 아까 걷는 것보다도 더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라는 거죠. 오. 자, 두 번째 동작 보여드릴게요. 네. 큐! 하얀 학생! 하얀 학생! 자,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뭐? 무슨 잘못된 행동이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선생님이 부른데 딱 서서. 그러니까. 확 돌아봤는데. 아니, 이건 즉각적으로 정말 착한 학생 아닌가요? 맞아요. 선생님 부르는데, 그러면은, 선생님, 뭐. 지선아! 잠깐. 아네! 네? 이렇게 맞아, 맞아. 야, 네, 그래요? 그래. 아니, 저한테는 하얀 학생이 좋은 학생이었지만, 관절한테는 지선 학생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진짜요? 아, 그래요? 그래. 왜요? 왜? 급회전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하얀 학생 같은 경우 제가 부를 때 바로 급회전. 사실 운동선수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테니스를 맞아요. 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때문에 급회전이나 급정거를 많이 하시면서 그때 인대 손상이나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들면 점점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나이 들면 더 관절은 뻑뻑해지니까. 우리 몸에는 거의 200여 개 정도의 관절이 있어요. 이 200여 가지의 관절 중에서 가장 빨리 늙고 또 망가지기도 쉬운 관절이 바로 무릎 관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해, 관절. 아니,